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국민 스포츠 배드민턴. 의정부 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행정타운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본격 운영합니다. 금호동 행정타운에 위치한 실내 배드민턴장은 총 사업비 13억 8천만 원이 투입돼 대지 면적 2,141제곱미터에 건축 면적 638제곱미터로 4면의 코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휴게실에 신발장과 개인 사물함이 각각 150개씩, 내부에 12면의 주차 공간과 주변에 30면의 무료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운동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요. 눈과 비가 내려도, 무더위와 한파가 몰아쳐도 실내 배드민턴장에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의정부 시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알게 됐는데요. 처음 찾아왔을 때 되게 깨끗한 시설에 만족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저희가 치는 데 있어서 너무 유용하게 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편하게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하겠습니다. 30분만 운동해도 123kcal가 소모되는 배드민턴. 땀 흘리며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왠지 살도 빠질 것 같고 잡념과 스트레스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집중력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 강습은 20분 기준으로 월 15회 진행되는데 월, 수, 금, 화, 목, 토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평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개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사용 요금이 유료화로 변경됩니다. 월정기 회원 접수는 1월 26일 화요일 정오부터 현장 접수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만큼 직장인들도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라켓과 공은 따로 대여가 안 되니까 각자 준비를 해야 하고, 바닥 보호를 위해 신발도 따로 준비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상파 예능 방송을 통해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실제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셔틀콕 하나와 배드민턴 라켓만 있다면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